이제 저는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인 투르칼산으로 가기 위해 임릴로 향합니다. 임릴까지는 7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최종 목적지는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인 투부칼산.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투부칼산의 입구 도시인 임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릴에 도착하자 설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서 있습니다. 현지인 포터가 낙유에 짐을 싣고 중간 지점까지 동행해 줍니다. 아, 잘생겼는데요? 세이드. 세이드. 이름이 세이드예요. 잘생겼습니다. 17. 예, 17살. 보이기로 한 14살 같아요. 애띄어 보이는데. 짐을 싣고 가뿐하게 올라타는 세이드. 출발부터 지금 당나귀가 엄청난 속도를 가고 있어요. 몇 년째 해온 일이라 동네 산책 가듯 여유가 넘치는데요. 아, 거의 지금 이건 거의 뛰는 수준입니다. 저는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포토와 나귀는 짐만 옮길 뿐 저는 튼튼한 두 다리로 부지런히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릅니다. 어느새 저 멀리 앞서가는 나귀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길을 잘 찾아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쉼터. 세계 각지에서 온 등산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진 등산객들도 있습니다. We are together with the organization for a flying paragliding. We go by feet, inshallah. Then we fly back. Wow. 야,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지금 패러글라이딩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멋지네요. 그 모습을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생각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제 눈이 깊어집니다. 어우, 이런데 보세요. 지금, 오! 야! 와! 야, 이 깊이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중심을 잃어서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4,167m에 달하는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 투부칼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틱을 하나 놓쳤어요. 저 굴러 떨어졌는데 힘듭니다. 스틱 하나의 의지에 힘겹게 올라가는데 이때 저 멀리서 패러글라이딩이 날아오릅니다. 야! 저기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날아갑니다. 아틀라스 산맥의 설원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패러글라이딩 감상도 잠시. 이미 사람들은 하산 중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반쯤 왔는데 말이죠. 다들 지금 저희 보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디디님, 파이팅! 힘내세요. 저보다 뒤처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담당 PD였습니다. 모두들 PD를 응원하는데요. Welcome! Nice people, I come in here. Hello! It's okay? Okay. No time.
Yeah. No problem. Yeah. It's good. 응원도 잠시 마치 동네 뒷산처럼 뛰어서 내려갑니다. 아틀라스 산맥 가장 높은 곳. 투부칼산 정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봅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위대합니다. 드디어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 해발 4167m 투부칼 정상에 섭니다. 와! 드디어 아틀라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아 산맥이 됐다는 거인의 신 아틀라스. 저는 드디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습니다. 장장 2,4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아틀라스 산맥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저 산맥 너머에는요, 모로코의 주요 도시들을 넘어서 알제리, 튀니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쪽은요, 반대로 사하라 사막이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북아프리카를 동과 북과 남으로 나누는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저 설산 너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모로코 남부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무하미드로 길을 나섭니다. 북아프리카의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커다란 장벽 아틀라스 산맥. 그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선 굽이치는 도로를 따라 산을 올라야 합니다. 그야말로 험준한 여정이죠. 아틀라스 산맥 너머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하라의 장엄한 일출을 볼 예정입니다. 사막으로 가는 길. 황토빛 집들이 시선을 끄는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무엇보다 마을 빛깔이 한결같았는데요. 이때 누가 저를 부르는데요. 동네 청년들입니다. 지금 뭐 맛있는 거를 저한테 준다는데요. 뭘 주는지 한번. 와, 아, 여기 위 좀 보세요. 자, 이게 대추 야자입니다. 달콤한 과일로 알려진 대추 야자. 나뭇가지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대추 야자는 먹거리가 부족한 사막 주민들의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생명의 나무라 불립니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익었습니다. 예. 단맛이 나요. 마을에는 넉넉한 인심만큼 자랑할 게 또 있다는데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에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색감이 정말 화려하죠. 이게 색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정교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16th century, this Orkinius, some generations, one generation. And this is his work family. Everybody working in this factory. It's a very, very old factory in the south Morocco. Is there? 도자기 하나하나에 오랜 역사와 주민들의 자부심이 전해집니다. 이제 다시 사하라 사막을 향해 질주합니다. 사막 입구 마을에 도착하자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사하라 사막이 시작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만년설의 아틀라스 산맥을 뒤로 한 채 사하라 사막은 메마르고 황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기 전 저는 다시 사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 사막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죠. Maximum for the time it's 1 hour half 30 until 2 hours. Wow. 어둠 속을 달리다 보니 신기하게도 집들이 나옵니다. 사막 여행객을 위한 천막 숙소입니다. 비록 잠자리가 불편해 보이지만 사막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상상보다 멋진 사막의 일출을 고대하며 여행자는 잠을 청해봅니다.